팁입니다. 금방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올려드리려고 가이드를 하다가 어제도 이거를 못했어요. 계속 이거를 못해줬는데 별다른 거는 없어요 여러분. 전에 저희가 다이아몬드 티아몬 다이아몬드라는 아이를 많이 다루었었죠. 근데 이 아이가 일단 지금 이게 3년째예요. 꽃을 피지 않고 계속 제가 뭔가를 관리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꽃을 피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고아를 주고 고아를 주고 또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나팔순서꽃도 하나를 그래서 완전 아시죠? 나팔순서꽃이 비싼 거 보통 그런 아이들은 제가 진짜 30도 주고 이래 했었던 아이들이 다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꾸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들 난원에서 걸어놓고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집에서 누차 강조하지만 제가 물 준다고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뿌리를 건드려서 이 아이들이 자극을 받았나? 나 지금 그거 해야 되라고? 아우, 요거를 좀 떼려고 왔는데 그래도 뿌리가 밑에까지 있어서. 네. 그 수태를 더 이상 더 넣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이제 요거는 이게 저거 해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서. 그래서 톱은 쪽으로 살짝 여러분 밀어넣기만 했어요. 제 손이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공간이 비어 있어서 이 아이가 물을 주면 움직이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해 보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물을 여기다 좀 줄게요.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 우크리아나 디비나예요.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커서 뭐 이렇게 그걸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커서 뭐 깨트리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수태도 많고 해서 요거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한번 달아줄게요. 예, 물 준지 위에는 여러분 보면 항상 바삭바삭해. 근데 밑에는 물 준지 또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얘는 대자 토분에다가 옮기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헬빈집입니다. 리올리시아 세미알바입니다. 한송이. 네. 그래서 이 아이를 대자에다가 저희가 한번 심어볼게요. 대자 토분에. 이거 봐봐. 본도 붙여야 돼. 왜 깨졌는지를 모르겠어. 이거 봐봐. 붙일 때. 아니면 지주권으로 묶은 다음에 하면 되는데 나중에 풀 때.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촌에서 항아리가 깨지면 그거 했었잖아요. 여러분. 네. 요거 철사를 어른들이 이렇게 묶어서 꽉 조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하면 되기는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얘가 자꾸 밑으로 빠져요. 그죠? 근데 옛날에 항아리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오목했었죠.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때도 끼고 하니까 이거는 본드로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실장님이 잘 붙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어야 될, 이렇게 하려고요. 네. A4 수태를 우크리아나만이라도 쓰려고 조금 아껴 두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떼는 것보다 자르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안 치는 거라서요, 여러분. 네. 우크리아나 디비나.
그래서 목걸이 하나가 지금 현재 예. 한두 개 판매할까요? 어저께 언니 한 분이 통화를 하시다가 장사는 빨리빨리 돈을 돌려야 돼 라는 거라 네 맞습니다 이랬더만 나중에 아니 정식으로 그렇게 장사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근데 그냥 나쁜 뜻은 아니고요 맞잖아요 뭐 어쨌든 하나를 팔아도 그런 건데 이제 상처 안 받아 언니 맞아요 저 정식으로 하는 거 맞는데요 통신 판매하는데요 이랬더만 내가 괜찮아요. 그게 언니들이 다 저 걱정해서 돈이 자꾸 묶이니까 돌리라고 예, 설명해 주시는 거라서 예. 아이 조명이 별로네요, 여러분. 예. 이게 물을 어저께 주워서 더 이상 제가 안 넣으려고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그래도 얘들은 한번 움직였으니까 스트레스는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대로 잘 찾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요거 하려면 씻어야 되겠지, 그치? 담가놨고. 그게 그렇게 왜 깨졌는지를 모르겠네. 그니까, 원래 이 아이가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뿌리줄기가 여기에 수태에 다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렇게 형을 잡을 때는 조금 촉촉한 게 좋고요 여러분 지금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죠? 잠깐만 물 묻혀 올게요 어. 실수로 굳이 지금도 보면 수태가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꾸 제 마음이 수태를 더 넣으려고 해요. 네. 수영이 틀어져서 제가 수영을 잡는다고. 네네. 이렇게 한번 네, 잡아보았고요 여러분 금방 제가 실수로 물줄기를 세게 틀어 버렸어요 그런데 휴지 여러분 휴지 요 대부분 이렇게 그 에어로 불거나 이렇게 그 뽁뽁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제가 전 없으면 얘가 썩은 내 나서 제 입에서 썩은 내 난다고 싫어하려나 그래서 한 번씩 대고 빨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치만 열이 닿으니까 안 좋은데 자요 수태도 여러분 그 휴지처럼 쭉 빨아 당겨요 이 수분을 그런 점도 있다는 거 한번 그냥 예 응용이니까 아 빨아 당기는 건 알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 아이가 잘못됐고 이렇게 이제 이 아이도 정말 제가 한 분에게 싸게 분양을 해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이거에 대한 단가를 제대로 모르시니까 자꾸 깎아달라고 그러세요 싸게 드렸는데도 정말 요거 새 벌브 이런 식으로 해서 22만원 25만원 이랬는데 여섯 벌브인가를 20만원인가 드렸었어요 어떤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그게 한두 분에게는 가능한 일이지 많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그때 속상해요 해드릴 만큼 해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있다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노빌료나 이런 아이들이 개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언니가 이제 이러저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 자, 여러분. 요거 뭔지 아시죠? 요거. 네. 예. 네. 캄캄해요, 화질이 왜? 이게 햇볕이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번씩 그래도 그냥 같이 본다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만 해서 제가 넣었는데 이런 아이들이 보면 여보, 여러분 요 흙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코코칩? 코코칩 가루? 흙처럼 생긴 이 아이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 이제 그 나 샵이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햇빛이 좋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었는데 이 아이들이 고생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아이들이 한두 뿌리로 수분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뿌리가 두 줄기가 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뿌리를 안으로 넣어 줘야 될 듯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시잖아요. 예. 이게 죽었어도 실뿌리는 살아있다고. 그러면 물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있죠. 예, 그 증거가 실뿌리에서 이렇게 멜라닌층이 다 파괴됐는데,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멜라닌층을 다시 형성을 했죠. 네네네. 실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네네네.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서요. 네. 요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된 아이를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다시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두었으니, 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 정도에서 톡 잘라주시면, 네. 톡 안 잘라줬는데 왜 안 떨어져요? 분명히 판단을 잘 하시고 자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면 다른 생 뿌리까지 잘릴 수 있으니까요. 네. 자요. 요거는 나중에 처리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아이 한번 보시겠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이 막 아까워서, 예,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걸 안 자르면, 예, 안 자르면 요 아이도 지금 튼튼하니까 뿌리가 아깝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요거는 여기까지. 예. 이 아이들은 어차피 지금 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조금 죽을 준비가 이렇게 생이 다 했는 상황이라고, 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아이가 물을 주어도 밑에 그 아이들은 발산 작용을 못 하고 수분 작용을 못 하고 자꾸 썩고 위에서는 탈수가 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시 묻어 주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 뿌리까지는 안 자를게요. 왜냐하면 뿌리가 너무 없어서 그거를 못하니까요. 지주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요렇게까지만 해서 다시 쌓아주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요걸 묻어주기 위해서 요걸 떼고 이러면 이 아이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요렇게만 해서 요렇게 한번 해주어 볼게요. 네. 그리고 이왕 그 마른 그거도 있지만은 이 아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발라주어 볼게요. 아니 뒤집어 얇으니까 잘 안 뒤집어지네. 우리 고무장갑 여러분 어머니들 우리 쓰실 때 그거 잘 그렇게 되시잖아요, 그죠? 예. 네네. 이렇게 해서. 코팅 역할까지 이 아이가 같이 해요. 그래서 뭐.
이빨 이 정도 되는 거를 저는 좀 이렇게 구멍이 안 뚫린 거를 찾고 싶어요. 토분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애를 써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수태는 A4예요, 얘들이. 그때 썼던 것들이.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요거 하실 때, 요거 하실 때 다 잘 하시지만, 여기 너무 이렇게 뿌리를 감싼다고 여기 올라가면, 썩어요. 여러분. 그 초보자님들을 위한, 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예, 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너무 바삭해요. 잔설이, 하얀 잔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핑크 잔설이 있고요. 핑크 색깔은 핑크 잔설이라고 한대요. 신보혜성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자꾸 잔설 보내달라고 하니 핑크가 오더래. 또다시 시키니까 그게 오더래. 그래서 하얀색 핑크를, 저 잔설을 원하셨는데 그 아이가 핑크 잔설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흰색 잔설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예. 네. 해서 이쪽이 조금 네, 중심이 안 잡혔었나 봐요. 네. 그래서 조금 촉촉한 이 아이를 좀 넣어 볼게요. 이거 하시다가 요렇게 잠깐 불러지는 거는 괜찮아요. 안 불러지면 더 좋겠지만은 그 정도 불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뿌리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어쨌든 제가 좀 상황이 어쨌든 잘못 키운 케이스예요. 그죠? 이 아이가 뿌리를 지금 위에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입장 때문에 이게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럴 때는 이제 살짝 이렇게 해주면 좋을 듯 한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요거를 살짝 이렇게 해서 방향을 생장점 조심하시고요. 네, 방향을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살짝만 물이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만 가르쳐 주면 찾아갈 듯 합니다. 뿌리가 또 수태가 눌려지니까 얘가 톡 튀어나왔어요. 이 아이만 수태로 조금 더 싸주고 이 아이들은 스스로 이제 찾아가게 하고요. 네. 자요. 보슬보슬 나는 아이들은 또 꼭꼭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조금씩 잘라주셔도 되고 제가 물을 많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보슬보슬보슬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물을 한꺼번에 많이 안 넣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보슬거리는 걸 하기는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핑크 잔설인데 꽃은 이렇게 약하게 피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거가 이거 아바다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렇게 해서 두어 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사이즈의 그 막힌 토분을 조금 구할까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요게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통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저는 이제 와 제가 구멍이 되게 관리가 힘들어서요. 네네. 이렇게 해서 핑크 단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칙칙한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또 화려한 모습을 이렇게 뒤에는 어다스트라 두 번째는 요거는 어다스트라예요. 요거는 어다스트라 예쁘죠? 예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만두. 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점하세요. 영상이 너무 까매요, 여러분. 죄송해요. 영상 처리가 안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만두 대짜예요. 예, 예, 만두 대짜. 예, 예, 예. 근데 요거는 만두 대짜라고 하는데 약간 어다스트라 대짜 같아요. 아, 요. 아너스뭄이기는 하지만 아너스뭄 만두인데 맞죠? 이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가도 안 보이고 여러분 화면이 영 흐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